안녕하세요. 엄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하고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짠. 이게 뭔지 알아, 엄마? 이게 뭐야? 일단 메주를 만들어야 되잖아. 엄마 메주 어떻게 만들어? 콩을 일단 물에다 담궈. 담궈가지고 불켜갖고 삶어. 얼마큼 삶아? 절구했지. 아주 푹 익을 때까지. 콩이 익을 때까지? 그래갖고 절구에 쪄. 쪄가지고는 그걸 만들어. 그걸 만들다니. 이. 말을 해. 말을 못하냐? 아, 메주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건조시켜야지. 건조는 무슨 건조야.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돗자리 같이 이렇게 그, 걸어, 이렇게. 그게 건조거든? 걸어가지고 말려. 며칠 동안 말려가지고. 며칠 말려? 한 일주일 동안 말리면은 꼬독꼬독해지면은 냄새가 나지 그때. 냄새는 무슨 매주가 뭔 냄새 엄청 나잖아. 된장 냄새. 그럼. 콩도 쓰고 이러는 게 되게 일이지. 힘들지 말이. 그래서 이 계량 매주 나온 거야? 이게 나왔대. 이게 매주래. 매주 이런 게 있어? 나온 것도 있어? 이렇게? 그렇대. 이게 뭔지. 야. 이거 한번 깨볼까? 아, 잠깐만. 이거 한번 깨볼게. 엄마 이거 잡고 있어봐. 그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신기하지? 야, 이게 삶은 콩이 아니야, 이게? 이거 봐봐. 그지? 콩에 뭘 씌웠나봐. 매주니까. 이게 콩이야? 어머. 뭐야. 희한하네. 콩에다가 뭘 씌웠네, 그지? 메주가루 같이. 이거를 삶았나? 삶아서 말렸나? 그랬나봐. 어찌됐거나 이거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넣으면 간장하고 된장을 만들 수 있대. 편해졌지? 오, 그러네. 세상 좋아졌네. 오,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장갑을 끼고. 망이 있네요.